소식 듣지 못했어. 네 소식? 아니 그 소식 그 소문 뭐라고 했지 무얼 했지 그런 거. 이 몸이 땅과 바다 누비면서 날아다니다 말을 해주려고 왔지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또래 기억나 그 눈에서 불러준 거 이런 거야. 왕 치커 왕 왕 치커 왕 왕 그래 기억나. 저번에 본 그 곱슬머리 남자가 누구였지? 아 왕자. 왕자가 힌트를 줬어. 어쩌다 인간이 펭귄처럼 옷 입은 다음 쌀 뿌려댄다면 비둘기는 배가 빵 터져.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비둘기는 원래 그냥 뚱뚱해. 스커트 내 말 그냥 들어 세바스찬 이번에 새 소문 빨리 말해. 놀랄 거야 그 소문을 들으면 좋겠어 모여봐 친구들. 어떤 아줌마 빨래하며 사냥꾼한테 말을 했대. 그 소문이 퍼졌어 에릭 왕자님이 청혼을 할 거라고. 뭐? 그 왕자가 난데없이 청혼을 할 거라는 소문. 누구? 뭐 누구긴 누구 그 발가락 새롭게 생겼는데 진짜? 그걸 누가 알았겠어. 우리의 에리얼 결혼을 할 거야. 드레스 빼입고 그런데 뭐라고 하지? 입술 대고 꽝 두르는 거. 난 입술 대신 부리가 있어. 뺨을 부리로 좋아도 괜찮겠지? 이건 말도 안 돼. 근데 왜 말이 없는 거야? 아 맞다. 그럼 이제는 가자 가자 가자. 믿을 수 있니 이 소문. 옷 입어요 공주님. 천만에 바로 이 소문. 해지기 전에 할 일들이 많아도 새 소문 새 소문 해. 어 제발 그날이 되어야 해. 가자 가자 가자. 그 소식 그 소문 그거 뭐랬더라 뭘 한 거야 이런 소문. 가자 가자 가자. 해가지고 있으니까 서둘러. 뭐 지금 가야 하는데 왜 꿈을 대. 그래. 결혼이야 결혼이라고 해지기 전에 결혼시켜야 돼. 꿈을 대면